야, 이걸 실제로 하셨구나. 그니까 조각상이 대박이다. 말하는 거 처음 봐요. 네, 오, 와. 세상에. 8052님. 귀여운 이모티콘을 선물해주면서 너 닮은 것 같아서 라는 플러팅 들어봤어요.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제 말에는 꼭그 이모티콘을 쓰고요. 아, 그 이모티콘 선물, 귀엽다. 너무 근데 귀엽다. 너 닮아서 이걸 선택했어.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. 이거 뭐 부담스럽지도 그렇죠. 않고. 그리고 그니까.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이 친구의 닮은 이모티콘을 보내고. 그렇지. 그니까. 이거 괜찮죠? 그리고 또 자기가 선물해준 거 자기가 말할 때마다 그걸 써주고. 그러니까 그 그렇죠. 써주는 것도. 요, 그러니까 선물도 여러분 잘못하면 부담이 될수 있는데, 요런 그렇죠. 거 너무 센스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. 예, 귀엽네요. 너무 귀엽네요. 예. 귀엽다. 한중근님. 저는 동아리방에 앉아있는데 우리 과한 학년 여자 선배가 핸드크림을 바르다가 너무 많이 짰다고 제 손에 살짝 묻혀주는데 그때 살짝 심쿵해서 제가 한동안 짝사랑했나요? 플러팅 당한 거 맞나요? 요거는 반반이긴 한데 실제로 맞아요, 많이 맞아요. 푹 나오기도 해요. 그쵸?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스킨십 플러팅일 수도 있죠. 진짜 그럴 수도 그쵸? 있고.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. 그쵸? 떨려 근데. 핸드크림, 네. 핸드크림. 어머나, 핸드크림 생각도 못했네.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서 또 살도 이렇게 또 비비는 거 아니 그렇게 주면 안 되지. 이렇게 손에 이게 발라 떠서 줘야지. 아니 이렇게 주면 안 되냐? 아유, 아니죠, 아니죠. 손등으로 주면 떠서 줘요. 너무 부담스러워. 아니 이렇게 줘. 이렇게 세게 하면 이게 날아가잖아요. 이렇게 약 하면은 해가지고 날아가도록 툭 떨어지게. 이렇게. 아, 그럼 이거는 플러팅이 아니에요. 이거 싸우자는 거죠. 이거는 그쵸? 이거 싸우자는 그쵸? 거예요. 싸우자는 예. 경계의 의미입니다. 이거는. 네. 아우 예. 9071님. 카페 알바생인데요. 김수현 씨 닮은 단골 손님에게만 빨대 비닐을 벗겨서 꽂아주는데요. 이 인간 더럽게 눈치 없어서 속상해요. 이건데 이 정도는 잘 이거는 몰라. 맞아요. 맞죠. 이거는 뭐. 왜냐면 이거는 아 진짜 뭐 인생 내컷 사진 찍으러 가요. 이 정도 표현해줘야 알지. 그러니까요. 이렇게 빨대 비닐 벗겨주면 아이는 예민한 사람은 알 수도 있는데 대부분 모를 것 같아요. 아예 모를까보다 할 수도 있. 이게 또 그쵸 그쵸. 야 근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. 비닐을 그러니까 까주는 나만하는 플러팅. 그래 나만의 플러팅인 거예요. 섬세해. 그렇네. 이정아님. 라떼는 손 크기로 크다 작다 손 크기 재보는 게 플러팅이었죠. 요즘은 어떠려나요? 요즘 그 손 크기가 작다 크다 그다음에 뭐 손금 봐줄게 뭐 이런 맞아. 게 아니라 30년 전 플러팅이에요, 여러분. 맞아, 30년 성택죠. 전. 그쵸. 아 요즘 걸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요즘 거. 5233님. 저 예전 남자친구가 저 꼬실 때 한 말이 있어요. 네. 사람 마음은 하루에 12번도 넘게 바뀌는데 외모는 안 바뀌어. 난 예쁜 사람이 좋아. 이러고 저를 꼬셔댔었습니다. 5살 연하였는데 해롱해롱 넘어갔어요. 어떻게 세상에. 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말이 되네. 그렇죠. 사람 마음은 12번 바뀌지만 외모는 안 바뀌니까 나는 너의 외모를 좋아해. 이 얘기잖아요. 그쵸. 네. 그거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너 예뻐라는 의미인데 그쵸. 좀 돌려서 말한 거잖아요. 좀 있어 보이게 말씀을 하셨네요. 그쵸? 이거 예. 그러니까 노력을 하셨네 또. 노력이에요. 노력. 그렇죠. 노력 점수. 예. 6035님. 저는 캔음료를 따려 할 때마다 급하게 캔을 가져가서 따주는 남자가 있었어요. 어머. 캔 따주는 플러팅 완전 심쿵이었어요. 이런 것도 플러팅이었어요. 오. 이거 몰랐네. 나 많았는데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놓친다니까요. 이거를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몰라요. 세상에. 아, 이런 플러팅이 있었어요. 어머. 8813님. 대학교 다닐 때 복학생 오빠가 전공 과목 필기 노트 빌려달라고 하더니 네? 그 다음날 잘 봤다면서 바나나 우유를 줬어요. 그 이후에도 바나나 우유를 계속 줬답니다. 오 뭐야? 그게 플러팅이었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 노트를 빌려간 다음에 다음 날은 당연히 바나나 우유를 줘야 되는 거죠. 그거는 감사의 그쵸. 의미니까.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바나나 우유를 요거 이제 플러팅이죠. 설렌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20년 전에도 커피 놓고 뭐 우유 놓고 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근데 그런 정서가 있네요 아직도.